고희 2005년 11월 23번이었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싹 한번 훑어볼게요. 1번에 부사 문제야. 부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소리는? 야, 너 여기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야? 뭘 수식해? 라는 걸 묻는 거고. 자, 2번에 depressed.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서 주어와의 관계를 유발하는 건지 느끼는 건지를 보셔야 되고. 3번에 자, 그들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 그럼 그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능수동 관계를 보셔야 돼요. 4번에 대시 있고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help s가 붙어야 되죠. 그리고 5번은요. result from 그리고 result in과 구분해서 좀 보시면 돼요. 얘는 선생님 꿀팁에 이제 이거 끝나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그 뎁부터 보시면요. 의사들은 최근에 시작했어요. 연구를. 이러한 의학적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 자, 그들이 뭐한? 이름을 붙인, S-A-D라고 이름을 붙인, 적절하게. 자, 여기서 동사 수식하고 있잖아. 자, 부사는 명사 빼고 수식 다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했죠. 자,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거 뭐였죠? 동사 수식 가능해. 그리고 형용사 수식 가능해. 다른 부사 수식 가능해. 문장 전체 수식 가능해. 문장 전체.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 가능해. 그리고 이 형식에서 보어의 역할에 올 수 있어. 서술적인 용법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예문을 한번 들어봤어요. 자, 동사 수식 가능하다고 했죠. 형용사 수식 가능하죠. 다른 부사 수식 가능하죠. 문장 amazingly. 다른 문장 전체 수식 가능해. 형용사는 명사 수식 가능해. 이렇게 exciting movie. 그리고 보어 역할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맞고요. 자, 2번은 사람들인데 누구야?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SAD라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우울해. 야, 이 사람들이 어때? 우울감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depressed. 근데 만약에 그걸 유발해,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재미있어. It is interesting이에요. interested예요. 유발하는 거면 interesting. 이렇게 쓰시면 되죠. 유발하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주체와의 관계. 자, 그리고 이러한 우울감은요. 나타나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 나타나요. 뭐에? 어떠한 것의 감소래. 그 선라이트, 햇빛에 그 양의 감소를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해지나 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들이 노출되어진 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노출이 이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에 아까도 바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띵띵띵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되죠. chemical. 대세에서 보면 대세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연기, 선행사를 꾸며주죠. 근데 이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러니까 help s가 붙어야 된다고. 진짜 빨리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 그리고 help s가 붙고요. 그 전송에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에. 자, 그리고 5번에 result. 그 우울감은 뭐의 결과로 붙어온 거래. 자, result는 뒤에 전치사 두 개를 좀 구분할게요. from 나오면 원인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in이 나오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있죠. That is why, that is because, why, 그리고 because. 얘도 뒤에 얘는 원인이 나오고 얘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result from, 뭐 불균형으로부터 이 원인이 있는다고. 두 개의 물질이 몸에 있는 이것의 불균형.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보기가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떠한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